TV.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클럽 시리즈 윈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나라팀과 언다딱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나라팀 전통의 강호죠. 그렇죠. 클럽 시리즈의 명문 엘클라시코. 네, 그렇죠. 일단 그리고 팀명답게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나라칼 선수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나라팀은 나라팀만인 나라 선수만 있는 나라칼 팀이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게임이죠. 두 번째 경기 엔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다딱 박주영, 다오딱의 개, 조영철, 소노마젤리 소노마젤리 그리고 정재원, 언더독, 여용기, 이볼브, 이준혁, 크리커. 아이디들이 약간 저를 저격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어렵네요. 굉장히 아이디가 어려운 게 네. 이분들의 본 이제 대회 계정 말고 솔로 랭크 계정은 아이디가 약간 다르거든요. 네네네네. 자, 그리고 나라팀 같은 경우에는 크포 선수 아시죠? 아, 알죠. 크포, 박정훈, 사빌라, 김지환, 나라카일, 서지선, 커티, 김건부, 악시 뒷바라지, 안희성 선수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뭔가 엔트리가 저희가 보던 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원딜 쪽에 이제 다른 분이 들어왔죠. 정글러에 있던 분이 원딜 쪽으로 들어왔죠. 네. 사빌라 선수는 아마 예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엔트리에 있었던 선수 중 한 명이 이제 엔트리 변경으로 인해서 네.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미리 공지를 안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경기 벤카드가 하나 없습니다. 와, 이게 벤카드가 하나 없다는 게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뭘 풀어줘야 될지 잘 모릅니다. 자, 첫 번째 경기에 이어서 두 번째 나라팀과 언더택의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나라팀이야 워낙 잘하는 거 알고 있고 지금 아까 채팅창에 보니까 언더택 팀이 제일 잘하는데? 라고 채팅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일단은 팀명에서 언더독은 다이아가 딱이야. 아, 미드 차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베비코로 가시죠. 네. 아, 예. 네. 잠깐 네, 뱀픽입니다. 네. 자, 나라팀 대 언다딱. 자, 나라팀은 벤카드를 하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은 금지벤 하나 그래서 했네요. 넘겼죠. 네. 네. 벤을 하나 넘겼습니다. 양팀 모두 다 조이를 생각하고 있을 거. 아, 사빌라의 이블린. 야, 전설이었죠. 지금도 이블린은 이제 리메이크가 되면서 확실히 좋다라는 평판이 많기 때문에 네. 이블린은 그냥 밴하고 가네요. 조이를 과연 어떻게 할까? 그게 가장 기대가 되거든요. 과연 일단 세주안이 밴해주고요. 자, 이러면은 너네 쪽 밴카드 하나 써. 자르반 밴해. 안 하면 우리가 가져갈 거야. 이래놓고 조이를 가져가는 플레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한번 꼬아가지고 둘 다 살린 다음에 네. 한번 누가 먼저 가져갈지의 싸움도 지켜봐야 되고요. 자, 온다딱 선수들은 상대방이 벤카드가 하나 없다는 걸 잘 활용해야 될 텐데요. 탈리아. 이거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나라칼 선수가 탈리아를 플레이는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모든 챔피언을 지금 다 잘 다루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로밍 가는 거 껄끄럽다, 좀 보기 싫다 해서 밴을 한 것 같네요. 오른도 밴이 됐고요. 이게 양팀 선수들 쪽에서 재밌는 게 네. 양팀 탑라이너 모두 다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아, 크포 선수도 그렇고 이제 언다딱의 다오딱. 네. 다오딱 선수도 그렇고요. 자르반 밴 해야죠. 이러면은 사빌라 선수가 최근에 플레이한 게 카직스 정글이 있거든요. 물론 먼저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조이도 살았고요. 아지르도 살았고요. 조이 대 아지르구도 한번 보나요? 처음으로? 쉔도 살았기 때문에 일단 아지르. 슈리마의 황제. 황제가 돌아왔다. 그렇죠. 자, 이러면은
카직스 뺏어와요? 뺏어와야죠. 자르반하고 세주안이가 벤이 된 시점에서 요즘 1티어라고 손꼽히는 게 카직스 정글이 있거든요. 가지고 왔네요. 그리고 미리 조이 가져갈 필요 없죠. 어차피 상대방에서 아지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좀 보다가 3픽 쯤에서 가져가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언다딱에 이제 서포터가 알리스타와 쓰리쉬를 잘하는데 네, 일단은 알리스타를 먼저 가져가네요. 자, 벤카드가 하나 없다는 것은 꽤나 큰 핸디캡인데요. 더군다나 원래 가던 포지션도 아닙니다. 코티 선수는 이게 악시 뒷바라지 선수가 네, 솔로 랭크 전적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타리그로 9승 1패인가요? 오, 엄청난 전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타리크 가져왔네요. 저걸로 챌린저까지 간 선수거든요. 타리크 그 자체 악시 뒷바라지. 딱 타리크 하기 전에 뭐 탐켄치나 이런 거 할 땐 마스터 티어에서 조금 이제 서성이다가 갑자기 네, 타리크 딱 꺼내니까 9승 1패 바로 챌린저로 승급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피들스틱처럼 테디스틱의 피들스틱. 자, 진 진과 타리, 진 타릭, 타릭과 진을 가져갑니다. 바티오. 그러니까 아, 제가 좀 정정을 하자면 타릭으로 챌린저를 간 건 아니고 네, 그 전에 이제 마스터 티어 한 300점 이렇게 있다가 타릭을 골라서 9승 1패로 바로 챌린저를 간,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언다딱은 이즈리얼을 가져갔고요. 알리스타와 이즈리얼 조합. 이게 크포 선수의 솔로 랭크 전적으로는 피오라랑 블라디미르가 모스트 1, 2에 있거든요. 그러자, 그래서 일단 블라디미르를 밴. 자, 과연 언다딱 선수들이 정말 잘하는 선수들일지 저는 아직 경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양팀 모두 다 탑라이너가 마오카이를 야수는 야수를 밴을 한다고요? 이게 물론 무슨... 모스트 픽에 있기는 합니다. 야수호가. 근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거든요. 그냥 혹시 몰라서 야수호가 잘 맞는 챔피언 중에 하나가 알리스타거든요. 그냥 일단 한번 밴을 해본 게 아닌가. 어, 그래. 혹시 탑에서 아울 람모스가 좀 보기 힘든 근데 배치 많이 나오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람모스가요, 카직스 같은 암살 챔피언한테 굉장히 아프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리는 있어요. 그리고 베이가를 최근에 가장 많이 연습했었던 언더독 선수이기 때문에 베이가를 잘랐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연습한 게 조이랑 말자거든요. 조이, 조이 나오나요? 나오네요. 통통별, 통통별과 아직 수면총 너프가 살짝 있긴 했지만 맞으면은 진짜 억소리 나거든요? 그 후에 들어오는 통통별의 풀차징 데미지 무시 못합니다. 조이가 드디어 클럽 시리즈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러면은 조이가 나왔기 때문에 정글은 뭐 리신이나 렉사이 약간 조금 2티어로 빠진 정글러들을 골라야 될 거고요. 니달리도 괜찮아요. 아예 그냥 정글러들은 딜 싸움으로 가겠다. 근데 약간 조금 불안하죠? 그러자 쉬바나. 네, 나서스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땐 그렇죠, 카밀 아니면 마오카이 정도를 고를 것 같아요. 카밀 아니면 마오카이를 예상하고 있는 테디스틱 이민효 예술입니다. 카밀! 카밀 골랐네요. 이러면은 사실 다오딱의 개선수도 네, 밀리고 싶진 않을 거거든요? 그쵸, 상대방 카밀 한번 피오라나 제이스. 제이스 살아있죠. 원래 나라카일 선수 앞에서 제이스 하는 게 가장 재밌거든요. 제이스! 나오나요? 원래 나라카일 선수 앞에서 제이스 해야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제이스 골랐네요. 이거는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양팀 조합 모두 다 물론 살이면서 후반에 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경기처럼. 네. 하지만 조합만 놓고 봤을 때는 무작정 들어가는 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제이스 이거는... 포킹 있고요. 이즈리얼 포킹 있죠. 그리고 수면총 마취 딱 거는 순간 알리스타 CC가 들어가면서 모든 게 다 쏟아부어질 거거든요. 자, 네. 하지만 그걸 모두 다 상쇄시킬 수 있는 건 역시 타릭의 궁극기. 타릭의 궁극기다. 그냥 무적 만들어버린 다음에 들어가면은 네, 사빌라 선수의 진입과 함께 모든 걸 다 휘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사빌라 전장을 다 휘저어놓으셨다. 사빌라의 람머스와 이블린을 밴을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쉬바나면은 나중에 성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챔피언 중에 하나거든요. 쉬바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슈바나를 실제로는 제가 그냥 짜증나서 배느라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잘 보진 못하는데 우르프 본드에서 슈바나가 그렇게 열받더라고요. 아, 그 눈싸움 우르프 슈바나가, 예, 네, 눈싸움 우르프에서 아, 슈바나가 이를 그냥 숨결 한번 뽕 뱉는데 거기서 자꾸 의문사 하는 거예요. 왜 죽지 이게? 약간 APA 슈바나일 수도 있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역시 탑 쪽의 싸움이 기대가 되지 않나. 저는 이쪽이 기대가 되는데요. 요쪽이요. 요거. 조이. 요거 네. 요거. 조이. 네. 그쵸. 아무래도 미드 쪽에 조이가 요즘에 카운터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기 네. 챔피언이라고는 하는데 네. 나라카이 선수면은 미드 라인전 거의 패왕이거든요. 아... 정말 잘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나라카이 선수의 플레이가 과연 저 조이한테 잘 먹힐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겠죠. 하지만 이 두 팀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요? 나라카이 팀이 왜 나라카이 팀입니까? 나라 선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라 그렇죠. 팀이라서 그렇죠. 언더닥이 왜 언더닥입니까? 언더독 선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심이잖아요. 이 중심과 중심들이 맞붙어서 기선제압을 해줘야 되는 경기예요. 탑 쪽에선 피 터지게 싸우는데 스포트라이트는 네? 미드다. 그렇죠. 미드 쪽에서 뭔가 한쪽에 솔로킬을 낸다. 그러면 바로 기우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 미드 싸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역시 라인전도 있겠지만 네. 정글러와 서포터의 개입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릭이 로밍을 가기에는 좋은 챔피언은 아니에요. 알리스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크리커 선수의 알리스타가 선 기동력 장화를 신고 먼저 미드 쪽에 시야 장악을 한 다음에 네. 나라카이 선수를 말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데 늘 나라 팀 같은 경우에는 미드 쪽에서 약간 라인전이 안 좋은 캐릭터를 골랐으면 나머지 선수들이 미드를 케어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팀이었거든요. 아, 썸머 안 보셨구나. 아, 썸머 제가, 때 나라 팀 안 보셨구나. 제가 썸머 때는 네. 땅을 파고 있었어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이, 네. 좀 불편하네요. 아, 정주행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아이, 아. 물론 다 못 봤죠. 약간 좀 아, 핵심 네네네네. 플레이어들 위주로 뭐 브로콜리 팀이라든지 네. 아니면 RVS 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네. 아, 나라 팀 물론 나라 핵심이 어디 있죠? 클럽 시리즈에서 일단 조합만 놓고 보면은 탱커의 부재는 확실히 언더딱 선수들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어요. 네. 쉬바나의 탱킹력 그리고 카밀의 절대 그 딱 절대 판정 궁극기 딱 막아버리면은 조이도 못 벗어나거든요. 네. 그거를 언더딱 선수들이 어떻게 커버를 칠까? 물론 카밀이 그 궁극기를 딱 쓰고 들어올 때 네. 알리스타가 박치기로 밀어주면 궁극기가 풀리긴 해요. 그렇죠. 그거를 잘 확인을 할 수 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카밀이 딱 들어왔을 때 제이스가 잘 때려도 아 제이스가 망치로 뽕 빵해서 홈런 삥 해주면 홈런까지는 아닌데 네. 약간 번트 느낌 네, 조금 어렵긴 하죠. 네. 네, 네. 뭐 어쨌든간에. 굉장히 공격적인 픽들만 모아놨어요. 그렇죠. 정말 싸움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조합들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확정 CC기가 없을 때 조이가 날뛰는 걸 막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 조이가 날뛰는 걸 막기 어렵다. 조이가 진짜 까다롭습니다. 확정 CC기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탑 중에선 차라리 마오카이 같은 걸 꺼내서 뒤틀린 전진으로 이제 좀 조이를 잡아준 다음에 나머지 딜러들이 이제 다 부시는 네. 그런 조합을 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카멜도 뭐 궁극기가 있으니까 네. 탑은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크포 선수는 피오라 모스트 원이거든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약하게 가면 안 됩니다. 마오카이 같은 수비적 챔피언보다는 공격적인 걸 가야 조금 찍어 눌러줘야 그렇죠. 조금 더 빛을 발하는 선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조합을 가져왔네요. 저 조이라는 챔피언이 네. 메커니즘이 좀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쪽 벽을 통과해서 수면총을 슉 날렸을 때 만약에 그 진이 맞는다. 진은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알리스타가 아니죠. 이제 타릭이 좀 막아줘야 되지 않나. 네. 진이 마법 저항력템을 하나도 안 갖춘 상태에서 수면총 맞고 나서 별똥별 딱 맞으면 그대로 즉사입니다. 아... 제가 저번에 솔로 랭크 하면서 좀 잘 큰 조이를 봤는데 네. 원딜러가 헤르메스의 신발 말고는 맞아템을 하나도 안 둘렀거든요. 네. 수호천사까지 둘렀는데 멀리서 이거 슝팍 맞으니까 바로 수호천사 벗겨져요. 빵 터지고 빵 터집니다. 네. 아, 그만큼 그런 챔피언이죠. 네. 그만큼 조이가 너프를 먹기는 했어요. 먹긴 했어요. 수면총이 거리가 좀 짧아지긴 했는데 네. 유일한 딜러 스킬인 별똥별은 너프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별똥별이요?
네, Q 스킬. 통통별 아닌가요? 별통별은 별통별 소라카 옛날 스킬 아니었나요? 통통별. 네, 네, 통통별이요. 해롱해롱 쿨쿨도 있고요. 네. 네. 자, 그러면 경기 보러 가시죠. 자, 나라 팀의 언다닥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블루 팀의 나라고요. 그리고 레드 팀의 언다닥입니다. 자, 탑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네, 서로 강하게 들고 왔어요. 자, 요즘에 이제 저 선택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원딜들이 타곤사를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신발 사포션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좀 옛날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진 같은 경우, 진이나 미스포춘 같은 경우는 신발 4포션을 시작을 해서 라인전 때 조금 버티는, 아... 조금 장기전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이즈리얼 같은 경우는 도랑검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조금 대부분이죠. 자, 초반에 폭풍전야처럼 고요합니다. 게임이 언더독과 나라팀의 대결. 일단 양팀 미드라이너의 소환사 주문은 서로 회복을 들었기 때문에, 네, 조금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게 보이고요. 탑 카밀과 제이스의 구도는 어떻습니까? 탑은 진짜 남자들의 싸움. 남자들의 싸움. 둘 다 뭐 도란 방패 아니면 부패 물약이 아닌 도란 검과 1포션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진짜 여기서 정글러가 누가 먼저 오느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실력 싸움 하자. 그렇죠. 하지만 역시 사거리 면에서는 제이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콩콩콩. 콩콩이 제이스죠. 제가 알기로 저 제이스 스킨이 공식 대회에서는 금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 저 그 빨간색 스킨. 아, 제가 최근 저 스킨 나온 다음 바텀에서 싸움 일어납니다. 네, 체력 반 이하로 빠졌고요. 자 탑쪽. 자, 2레벨 먼저 찍었기 때문에 이게 탑쪽에서 벌써부터 딜 교환해서 딱 보이죠. 아, 남자들의 싸움. 네, 남자들의 남자입니다. 진흙탕 싸움이거든요. 체력 저렇게 빠졌는데 포션도 안 먹어요. 세노 딱 포션 먹으면 지는 겁니다. 네, 자존심이. 네, 제가 인간 사냥꾼 니달리는 알고 있는데, 네, 제이스는 네, 잘 몰랐네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텀 쪽과 미드 정글 뭐 다 비슷비슷하고요. 이 두 확실히 탑이 서로 탱커일 때는 정말 재미가 없는데 막 갈리우 마오카이 이럴 때는 그냥 탑도 안 잡아주잖아요. 옵저버 옛날 레넥톤 슈바나 보는 것처럼. 네, 네. 자 하지만 그러니까 먼저 왔어요. 제리가, 먼저 왔고요. 이거 도중에 빠졌어요. 빠졌어요. 이 빠졌고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하니까 알고 있어요. 레벨이 먼 레벨 4레벨이 카직스 어떻게 도망갔냐. 자, 고립될 세요. 퍼스트 블러드. 이게 남자들의 싸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네, 와드를 안 박아요. 그리고 와드를 박았는데, 네, 삼거리에다 박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카시스를 못 봤어요. 남자들의 싸움 특징, 친구 부르면 친구가 있는 쪽이 이김. 친구 먼저 부르는 쪽이 이김. 우정 뭐. 네. 자, 탑에다 텔레포트 먼저, 순간이동 먼저 썼고요. 네. 카밀이. 자, 기분 좋게 선취점 가져간 언다닥 선수들이고요. 카밀이 라인전에서 딜 교환도 잘하고 라인도 압박을 심하게 한 건 맞지만 그거를 와드를 피해서 돌아온 카직스의 플레이가 더욱더 좋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노림수가 좋았다. 자, 또 도벽을 들고 리디리얼이기 때문에 스킬을 챔피언에게 톡톡 맞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딱 1킬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글로벌 구조 차이도 나고 있지 않아요. 슈바나 이거 드래곤 먹기 좋죠. 네, 때마침 핑크워드도 사고, 네, 추격자도 샀기 때문에 저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네, 카직스가 기동령의 장화를 먼저 갔어요. 이거는 이쪽 저쪽 발빠르게 움직이겠다. 갱킹으로 승부 보겠다. 근데 괜찮아요. 이게 강타 있죠? 슈바나를 플레이하는 선수들, 네, 드래곤을 먼저 먹는 선수들이 다 같이 말하는 게, 네, 처음 드래곤이 바람 드래곤이면 좀 이거 몰라요. 시시 경계. 자, 안쪽으로 전멸 자, 쓰고 들어가서 탈진 잘 걸었어요. 잘 걸었는데 짜지만 여기서 자, 끝까지 계속 때리죠. 끝까지 맞추고 잡았어요. 자, 악시 뒷바라지. 악시 뒷 스턴 걸리면 자 스턴까지 박치기로 밀었고요. 스턴 걸렸고요. 계속 받아주고요.
더블킬까지 더블킬. 바닥에 보시면 지금 전멸 두 개와 회복 스펠 회복. 그리고 탈진까지 떨어져 있죠. 저희가 저기 가면 진짜 즐겁거든요. 행복하죠. 아 시작부터 어우 젤리 선수 언다 딱 정말 잘하는데 수면총 어, 맞았죠? 수면총 맞았어요. 점화 있어요. 점화 있어요. 똥 때리고 점화 떨어지고 세요. 근데 두 대 때려주고 회복은 있어요. 회복은 세 개 있는데 때려주고 회복 서로 회복은 이쪽도 있어요. 회복 있어요. 이쪽도 회복 있어요. 아 서로 회복 썼네요. 네. 이러면 근데 나라카이 선수가 조금 더 위험하죠. 기분 나쁘죠. 제이스가 자, 내려옵니다. 자 저격 아 네 저격왕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바텀 쪽에서 방금 전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카직스가 솔방울단을 딱 터트리고 왔는데 마침 거기서 알리스타가 호응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빠졌고요. 지는 탈진 타이밍이 좋긴 했습니다만 이제 영약까지 여기서 탈익이 진짜 분발한 게 평타 계속 섞으면서 힐 아~ 계속 주는데 힐도 스택이 쌓여야 많이 쌓거든요. 그렇죠. 아니,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스택이 계속 조금씩 힐을 주다 보니까 많이 안 차요. 그렇습니다. 찔끔찔끔 새 오줌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더블킬 이즈리얼이 가져갔죠. 살짝 피해주고 그리고 이게 정글러들이 네. 기동력 장화를 먼저 신었을 때 단점이 뭐냐면은 네. 갱을 성공을 못하면은 900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갱 성공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자 이거 크포 지금 궁극기 배웠어요. 자 절대 판정이거든요. 자 궁극기 배웠기 때문에 일단 압박 넣어주는데 제이스도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아 이 남자 냄새를 잘 맡는 남자 역시 개예요. 어 아닌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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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짓은 코가 약간 게... 고장난 걸 수도 있는데 아 코가 고장 고장났어요. 고장 100%예요. 전멸 못 쓰잖아요. 못 나가요. 크포한테 킬 그대로 들어갔고요. 아 이러면 사빌라가 한번 제대로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바텀 쪽에서 이득 보자. 네. 계속 견제 주죠. 소면총 안 맞았고요. 네, 저기 해롱해롱 쿨쿨인데 그럼 쿨쿨로 가죠. 쿨쿨로 할까요? 네. 쿨쿨 안 맞았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다 수면총 수면총 하면 이제 모 게임의 다른 그 생각나기 때문에 아 네네네네네. 어우 제대로 맞았어요. 아 안 맞았어요. 자 근데 뒤쪽에 시바나 밀어주고 전멸 안 맞았어요. 자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잡고 간다. 아 저만 핫픽이 모자라요. 살짝 모자라요. 그러니까 자, 하지만 정조준 일격. 정조준 와드로 아유 체크했고요. 미안하니까 사빌라가 좀 맞아줬죠. 네. 손 사람네. 야. 어 어디까지 가세요? 갑니다. 네. 자 탑에서 남자들의 싸움. 어, 자 이거 알리스타 뒤쪽이 잘 봤습니다. 네, 카지스 뒤쪽으로 알았어요. 오고요. 아직 와드 몰라요. 진 전멸 없거든요. 진을 잡을 거야. 전멸 없어요. 둘 다 띄울 거고. 아, 죽었죠. 이거는 못 삽니다. 그대로 전사했고 악시 뒷바라지는 살아가죠. 이게 와드의 위치가 되게 절묘한 게 삼거리가 아니고 네. 그 위에 딱 언덕에 박았거든요. 아, 반대쪽으로 돌아오는 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러니까 어차피 카지스 바텀에 있으니까 이거라도 먹자. 네. 먹었고요. 어 카직스 기동력의 장화를 신은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죠. 기동력 장화를 신은 다음에 진짜 갱 안 당하면은 네 그대로 그냥 900원을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잘 풀리게 되면은 지금 갱 관열 100%예요 킬 관열. 어 좀 그러니까. 아파요 이거. 너 방금 전에 황제인이어 썼잖아. 너 황제인이어 썼잖아. 없지 않니? 킬 먹었어요. 짜지만 여기서 지커트 컬 빵! 피해주고 빵! 두대 피해주고 빵! 조이가 맞아주고 자 슈바나 용의 분노 없죠.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게다가 이거 라인 정말 크거든요. 미드 그럼 슈바나 포식하죠. 슈바나가 레벨링에서는 앞서고 있긴 한데 미드라이너의 레벨 격차도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라카일의 핵심은 뭡니까? 나라카일 선수거든요. 아지르 지금 좀 많이 말렸습니다. 이러면은 황제가 조금 말렸어요. 툭툭. 그리고 저 조이가 큰다는 게 아 다른 어떤 그 어떤 챔피언보다도 기분이 나쁜 챔피언이거든요. 저 챔피언이 조이를 잡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거예요.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를 거고요. 자
10분가량 진행되고 있는데 글로벌 골드 거의 2000골드가량 얻었다기 앞서고 있습니다. 힘들게 먹죠. 힘들죠. 그리고 지금 나라팀이 최강 전력이 아닌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아 이거 맞았어요. 뒤쪽으로 빠져 미니언 뒤로 숨어야죠. 그러니까 살짝 사각으로 딜은 넣을 수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팀 미드라이너 모두 다 조이를 많이 연습했어요. 저런 식으로 살짝 꺾어서 들어가는 데미지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자 이번에도 점화 들고 있는 근데 어도도. 조금 아파요. 저런 식으로 네. 맞는 건 한번 낚시를 자 좀 짧았죠? 네 그러니까 카직스 왔어요. 카직스 왔어요. 황제 진영 있긴 점프. 한데 딜교환 아 그냥 카직스가 킬 먹었어요. 이게 기동력 장화에 확실한 장점입니다. 카직스 이거 상대판 점 그러니까 제어통점까지 잡아야 되는데 용의 분노 점멸로 피했고요. 끝까지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몰라요. 자 카직스랑 알리스타 옵니다. 아래쪽에서 알리스타와 카직스가 이쁘게 왔죠. 이러면은 내가 온 줄 몰랐지. 잡았고요. 사빌라 점멸 없어요. 점멸 없습니다. 그대로 점차 그냥 제이스가 킬 먹네요. 이러면은 바텀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얼어붙은 건틀릿이 나온 이즈리얼이거든요. 못 잡아요. 그냥 서로 반반 가고 있잖아 바텀은. 나라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요. 물론 쉬바나가 첫 번째 드래곤까지 챙기는 거는 좋았지만 기동력의 장으로 쓰는 젤리 선수의 카직스가 너무 잘 돌아다녔어요. 정말 날아다닙니다. 바텀도 그렇고요. 미드도 그렇고요. 지금 탑까지 다 풀었죠. 와, 거의 롱주의 커즈 선수를 보는 것처럼 여기서 크포 선수가 차라리 조금만 더 늦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쉬바나가 올 때까지. 네. 왜냐면 이미 최후통첩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전멸로 써서 뒤쪽으로 빠지니까 포탑 데미지 3방 이상 맞았고요. 그러니까 알리스타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카직스도 점프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죠. 다 붙기 전에 미리 전멸로 때리는 판단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직 한 발 남았었고요. 그리고 드래곤도 언더탁 선수들이 가져갔죠? 아직 아 가져갔죠. 네. 바람의 드래곤. 그리고 이게 카직스가 들었어요. 오 세긴 센데 2대1은 약간 네. 그래도 무리일 수 있어요. 궁극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카이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기회 한 번 주면 절대 안 놓치는 팀이거든요. 알리스타 전멸 있어요. 알리스타 전멸 있어요. 퉁 찍어주고 살짝 피해주고 와 전멸도 안 쓰고 거 좋았죠. 자 여기서 암살! 암살! 오 강하긴 한데 그만큼 네. 몸도 약하거든요. 그렇죠. 물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분위기 바꿔야 된다. 탑을 노리죠. 전멸 없습니다. 최후 통첩 곧 있으면 돌아와요. 급부가. 전멸 없어요. 곧 있으면 궁극기가 돌아오는데 미드가 없다는 거 알아야 될 텐데 스턴 안 들어갔어요. 미드가 없다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자 제이스도 전멸 없기 때문에 황제의 진영 와 밀었어요. 이러면은 잡아야 되는데 데미지. 데려간다. 오! 데려갔어요. 다운딱에게 어 이거 아. 이거 데려갔는데 조이 올라와요. 슬금슬금 줄넘기 넘으면서 올라오거든요. 흐물텅 조이. 자 근데 집에 일단 가고 있고요. 쉬바나가 이러면 바텀에서 이득 받는데 들켰어요! 들켰어요! 너 황제 진영 없잖아! 멀리 날아갔는데 카직스가 딜이 엄청 세요. 드락사는 카직스예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카이 지금 바텀 가도 잡기는 살짝 애매한 게 소환사 주민 다 살아있어요. 양팀 모두 다 스턴 아무도 안 맞고요. 아 네 양팀 모두 다가 아니고 이즈려라고 알리스타. 네 게다가 정말 템 선택을 잘한 게 네. 얼어붙은 건틀릿을 먼저 갔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힘들고요. 쉬바나의 데미지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진도 때리기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오. 그냥 막 앞비전 막 들어가요. 막 앞비전 너 얼어붙은 건틀릿 슬로우 걸려보실? 돈 좀 주실? 돈도 벌고 딜 교환도 하고 데미지도 많이 넣고 어? 자 이거 카멜 오는데 최후통첩 있어요. 최후통첩 있어요. 수면 맞았고요. 궁극기 써야 되는데 일단 썼어요. 그지만 알리따라 이즈리얼 알리따 왔어요. 자 커튼콜 떡 띄워주고 자, 일단 조이는 살기 힘들어 죽었고요. 보이고요. 두 명 자 탈이 궁극기까지 자, 잘 덮쳤죠. 알리따라 궁극기 쓰고 뒤쪽으로 잘 빠져나갔고요. 자 빠지는데 아직 몰라요. 설상연이 자 이거 잡아야죠. 무조건 잡아야 돼요. 쿵 아지라한테 아. 킬 줬고요. 자 뒤쪽에 카직스 오는데 이거 이미 상황은 약간 정리됐거든요. 그렇죠.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딜은 세요. 뒤쪽에 아, 있는 잡았어. 마무리 은신으로 살아가고요. 와 젤리 이 와중에 탑은 묵직하게 밀고 있죠. 역시 스플릿은 우직하게
쿠퍼 선수가 이제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와서 조이 한번 자르자. 조이 저거 한번 안 자르면은 네. 계속 성장하니까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내려와서 자르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후에 카직스의 기동력 장화를 씌는 순간적인 합류 너무 컸죠. 그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조이는 잡았는데 카직스는 어떡함?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나라 팀이 이득을 봤다고 할 수가 없는 게 탑 1차 포텟도 밀렸고 네, 이쪽에서 확실히 조이를 잘 문 건 맞아요. 수면총 맞추면서 슈바나의 딜을 어느 정도 감소하긴 했는데 네. 레드 버프가 있었던 슈바나였기 때문에 조이가 일단 물렸고요. 커튼콜로 잘 마무리 지었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았는데 여기서 끝을 냈으면 어땠을까? 더 가지 말고. 그렇죠. 카직스가 지금 기동력 장화 신고 막 달려오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근데 카직스가 은신 딱 부시에 들어가서 은신 받고 또 한 번 은신하면서 크포 선수를 껑충해서 잡으니까 탑 1차 타고 그냥 밀렸거든요. 이러면은 저기서 원래 크포가 안 죽고 탑으로 돌아갔어야 됐는데 언다딱 선수들 입장에서도 2킬 준 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자, 또 들어가 봐요. 그리고 지금 미드 쪽에 CS 차이가 극심하거든요. 미니언 차이가 어? 오~ 앞으로 나오면 위험한데요? 이거 데미지 세요? 그렇죠. 그냥 맞아도 세요. 아~ 오, 황제 황제의 진영 빠졌고요. 이러면은 전멸. 해롱해롱 콜콜 마무리. 아 정말 어 저 선수 저희가 약간 좀 메이킹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요. 정말 잘하는데요? 신예 선수 언다. 자, 어 이거 바텀 4인 다이브 타릭 궁극기 아직 쿨타임 돌고 있거든요. 맞으면서 그냥 들어가고 수면 맞았죠. 수면 좀 맞으면 죽어야죠. 그리고 이제 카멜 오는데 알리스타가 포탑딜을 다 막고 있었어요. 그니까 들어가기가 애매하죠. 시바나 용해가님 날아올라라고 들어오긴 했는데 데미지 데미지 따끈따끈 하긴 하거든요. 자 카직스 카직스 강타로 한번 살았고요. 나가서 살아나갔고 와 카직스 강타 급포 앞비전 들어가서 시바나 잡아냈고요. 시바나 잡아 더블킬 살 수가 있나요? 자 비전 이동 쿨타임 돌아왔어요. 아, 트리플킬. 와 방금 전에 진짜 정글러의 센스 플레이가 돋보였던 게 아. 최후 통첩 이제 카밀의 궁극기를 맞고 죽을 뻔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침착하게 강타를 쓰면서 체력 회복을 하고 살았어요. 암살 노래요. 오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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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아. 드락사르에다 톱날 단검 제이스 너무 세죠. 행복합니다 제이스. 자 이쪽에서 일단은 카밀이 이제 순간이동을 타고 넘어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타릭의 궁극기 쿨템이 굉장히 길거든요. 수면총도 맞았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알리스타가 어그로 다 끌어주고요. 오기 전에 이미 진이 죽었어요. 진이 만약에 조금만 더 버텼다라면 좋았을 텐데 죽었기 때문에 딜러진이 살짝 망가졌거든요. 네. 시바나의 후진이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여기서 카지스가 강타로 한번 살아요. 아... 그 와중에 이즈리얼 꾸준히 지속돼 넣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쉬바나 잡힐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즈리얼 이제 곧 있으면 비전이동 도니까 비전이동으로 트리플킬 깔끔했죠. 네. 어 그 와중에 화염의 드래곤까지 챙겼죠. 글로벌 골드가 20분도 안 됐는데 거의 9000 골드가량 차이가 납니다. 언다따 와 이게 제이스는 합류를 안 하고 계속해서 묵직하게 탑을 밀었기 때문에 네. 이득은 이득대로 보고 손해를 거의 안 봤어요. 언다딱 선수들은 게다가 이즈리얼의 성장을 막기가 힘듭니다. 자 이거 한번 크게 가죠. 자 크게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자 수면총 수면총 안 맞아.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미드할 때 가장 짜증나는 거거든요. 진짜 피들스틱이었으면은 꿈에 나와요. 아지르 근데도 아지른데도 저렇게 죽으면은 이게 뭐죠? 이게 아 졸아요 졸면 죽어야지. 맞았는데 와 데미지 카직스 아~ 데미지도 세고 조이의 데미지도 무시 못해요. 리치베인 나왔습니다 이미. 졸면 죽어야죠. 어디 경기 중에 졸고 있습니까? 자 이거 못 가죠. 못 가요. 탑은 그 와중에 계속 파밍하고 있고요. 네. 이지리얼의 데미지도 이제 무시 못하죠. 수면총 조심해야 돼요. 통통별. 이게 나라카의 선수들이 차이가 벌어지기 전에 카밀의 궁극기를 통해서 조이를 잘라 먹으면서 좀
조금씩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젤리 카직스 선수가 너무 잘 돌아다녔어요. 정말. 킬 관여율이 어, 이거 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안녕? 지나가는데 너는 내가 지나갈 수 없는 느낌이야. 탈의 궁극기 빠져요. 탈의 궁극기 바로 빠져. 1인 궁이거든요. 어, 자 그래도 자, 아 근데 시바라가 괜히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이쪽에 느낌. 제이스가 그냥 진 녹여버렸고요. 크포도 살아가기 힘들죠.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한 번 더. 어, 자 스톤 안 들어왔고요. 자 크리커. 조금 많이 맞아요. 자 카직스 황진영을 밀어버렸고요. 근데 딜이 나오나요? 조이가 맞고 있고요. 조이가 있어요. 조이가 너무 아, 셉니다. 어, 포탑은 만들어 놓고 가긴 했는데 아 원 플러스 원이에요. 이런 기분 탓으로 발언까지. 조이의 통통별 스킬과 해롱해롱 쿨쿨 스킬이 빗나가더라도 띠용. 이거 탱커가 좀 안 되긴 하는데 타릭만 살았거든요. 타릭이 혹시 악시 뒷바라지 악시 탈진 있거든요. 강자는 있는데 좀 아파요. 스탑 받아주고 아 해롱해롱 쿨쿨. 서포터의 숭고한 희생. 원 플러스 원밖에 안 됐어요. 너무 약하죠 지금. 자 여기서 일단 카직스가 그냥 암살 딱 하니까 일단 궁극기 써서 버틸라고 하는데 1인 궁극기는 의미가 없어요. 뒤쪽에서 제이스 텔레포트 타면서 진 그냥 녹여버리고요. 아지라 합류 늦습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죠. 게다가 조이가 스킬을 못 맞추면은 딜로스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리치베인에 가면 그냥 평타도 세요. 자 여기서 황제진으로 한번 밀어버리고 좀 살아가나 싶었지만 여기서 제이스 딜과 조이의 평타 딜 무시 못하죠. 그렇죠. 이즈리얼 21분에 2코어 3코어 나왔고요. 조이는 어떡하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상황을 뒤집기는 조금 아쉬워요. 아 맞았어요. 이거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줘. 그나마 타릭이 막아준 건데. 어 타릭을 노려. 아 타릭이 죽었어요. 전멸로 빠져나가고요. 크포 은신인데 어딨나요? 못 찾죠. 이즈리얼 막아본데 일단 잡긴 잡았어요. 네. 하지만 조이 자 황제인형 밀었어요. 뒤쪽으로 자 요우무 쓰고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자 제이스의 망치 전설의 출현. 제이스가 처음에는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크포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해나 이득을 볼 때 묵직하게 탑을 밀으면서 CS를 많이 챙겼거든요. 킬도 어느새 5개고요. 그러니까 아이템에서부터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미. 그렇죠. 전멸 있어요. 언더도 W로 전멸 있기 때문에 수면총! 그대로! 빵! 아! 전사! 한방이에요 한방. 말씀드렸잖아요. 마법중앙리아템 안 가면은 해롱해롱 콜콜 맞은 다음에 통통면 빵 맞으면 그냥 죽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진짜 챔피언이 메커니즘이 말이 안 돼. 이런 챔피언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최근에 나온 챔피언 중엔 없었죠. 최근에 나온 게 뭐 그나마 오른 정도? 근데 오른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안 썼어요. 아 이거 거의 아츠록스급이다. 아츠록스급인데 버프를 계속 시켜주니까 사기가 됐거든요. 근데 얘는 죄송합니다. 조이는 그냥 처음부터 너무 사기예요. 스킬 메커니즘부터 딜 스킬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너무 강력합니다. 밴을 했어야 됐죠. 저게 제가 알기로는 통통별이 3레벨 때 풀차징으로 원거리 미니언이 한 방으로 다는 걸로 알거든요. 한 방에 주는 걸로 막 들어가요 그냥. 하지스 무서울 거 없죠. 네. 다리가 맞았죠! 맞아주세요! 근데도 아파요! 자 일단 CC기 연계는 몰라요. CC기 연계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는데 아지르도 녹아버렸어요. 아 아지르가 사라졌던 거이. 그래 악시 뒷바라지가 제이스가 몇 대 자 뒤쪽에 카멜 잘 들어왔는데 크포가 죽음. 자 여기서까지 고립딜도 강력하거든요. 자 제이스 포탑 맞으면서 그냥 와요. 어떡하죠 이거. 아 진짜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은 카직스 캐리. 누구 캐리? 카직스 캐리입니다. 진짜로 첫 번째로 기동력 장화 신으면서 알리도 안 죽어요. 알리 안 죽고 취지. 진짜 모든 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카직스가 너무 잘했어요. 물론 나머지 이제 카직스가 판을 딱 깔아주고 딜러진들이 데미지를 넣는 것만큼은 잘했는데
그 딜러들을 키운 게 카식스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기동력장화를 딱 친자마자 이거 갱만 안 당해주면은 나라카이 선수들이 조금 침착하게 하면서 갱만 안 당해주면은 그냥 카식스 기동력장화 900원 날린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900원 값을 톡톡히 했죠. 그러자 카직스가 갱 성공하는데? 사실 카직스가 갱킹이 좋은 챔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6랩 전에. 네. 근데 6랩 전에도 바텀 더블킬 그리고 6랩 후에 궁친 선 궁친화하고 미드 쪽에서 킬 먹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카직스를 막을 수 있는 챔피언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노데스 아니었나요? 카직스가 7킬 0대 10어시까지는 봤었는데 10킬 넘은 걸로 봤거든요 제가. 아, 카직스 굉장한 모습 보여주면서 전통의 강호 나라카일 팀을 꺾고 언더독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결승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도 리그 오브 레전드 클럽 시리즈 윈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